저기 뜬금없이 이동훈 대변인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제가 분석을 좀 했어요. 이동훈 대변인이 경찰 조사를 8시간 동안 마치고 나오다가 취재진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여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 윤석열을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다 됐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예요. 그쵸?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이준석이 즉각 진상규명 착수하겠다. 이동훈의 폭로, 뭐 대선판 강타하나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내가 아니 이동훈의 이게 폭로가 이거 이동훈의 폭로가 아니라 이동훈이는 분명히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품 수수를 받고 입건된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함정이 있죠. 공작이다. 이건 여권이 공작이다. 그러니까 왜 공작이냐? 아니 네가 금품 수수한 거는 맞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건이 경찰이 윤석열 캠프에 자기가 대변인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부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가만 봤어요. 아니, 이 사건이 부풀린 게 뭐가 있나? 이동훈이라는 사람이 골프채를 받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7번 아이언 하나를 받았는데,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고 했으면 부풀린 거죠. 그쵸? 안 그래요? 자기는 뭐 퍼터 하나만 선물로 받았는데, 골프채 풀세트를 받았다라고 하면 부풀린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어디에도 제가 보면 부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부풀렸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언론에서 기사거리가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윤 총장 캠프의 대변인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내일 이건 누군가가 짚어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게 여러분들 이상해요. 워딩이. 워딩이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이동훈이라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해요. 여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게 함정이에요. 여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쵸? 만약에 민주당의 사람이나 청와대 여러분들 여권이라고 하면 청와대랑 민주당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이동훈이라는 윤석열 대변인을 찾아가갖고 윤석열을 치면 우리가 손을 써주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현직 국회의원 아니면 전직 국회의원 아니면 청와대 출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동훈이라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워딩이 이렇게 안 나가겠죠. 여권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전 국회의원이 날 찾아왔다든가, 아니면 청와대 출신이 날 찾아왔다든가 얘기를 하는데, 여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거는 자기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쵸?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날 찾아온 사람이 자기가 나는 그러니까 얼굴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랑 조율도 다할수 있고 적어도 조선일보에 이동훈이를 찾아가서 윤석열을 쳐달라고 말할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동훈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게 정치의 정석이잖아요. 이동훈이라는 적어도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출신인데 이 사람을 믿게끔 하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이 사람? 진짜 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여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윤석열을 치고 우리를 도우면 우리가 누구야?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아무리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있고, 조선일보 출신을 믿지 않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조선일보 출신한테 가갖고 윤석열을 쳐달라.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 아니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전쟁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조선일보와 전쟁을 하는데 어? 얼마나 조선일보 사람이 믿음직하면 찾아가서 민주당을 윤석열을 치면 어? 우리를 도와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여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찾아와. 코미디죠. 이건 뭐냐면요, 얘네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그동안 논설을 쓰면서 배운 기술이다. 프레임의 전환이다. 본인, 이게 조중동 언론과 어떻게 보면 경찰, 검찰까지 연관된, 어, 검언의 어떤, 이것도 검언경, 검경언의, 이거는 진짜 유착이었는데, 이 프레임을 한 방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이 자주 썼던 프레임 전환이죠. 오히려 여권의 대선 어떤 판을 흔들기 위한, 그쵸? 웃긴 거죠. 만약에 여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만약에 홍준표 측에서 만약에 사람을 보냈다고 칩시다. 윤석열 쳐달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윤석열을 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나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진해 측에서 윤석열 반대파는 국민의힘에서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갖고 어디서 왔냐? 아, 나 여권에서 왔다. 어? 우리가 경찰들이랑 다 조율됐을 거. 이거는 말도 안 돼. 여기서 이제 뭐가 벌어지냐면, 이때다 싶어갖고 오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똥볼 찼잖아요. 똥볼 찼으니까 이거를 진상규명하자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민주당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민주당이 여기서 대응을 하거나 빨려 들어갈 경우에는 아 그래 여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는 누가 봐도 없다, 우린 떳떳하다, 진상규명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우리 청와대나 우리가 너희들 찾아가갖고 이동훈이를 찾아가갖고 그런 부탁을 할 일도 없고 어 그래 진상규명하자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프레임이 전환되니까 이럴 때는 뇌물먹은 범죄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자체 국민의힘이 어리석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본인의 수산업자에게 뇌물먹은 언론인이 경찰에서 여권이라고 주장하면 본인이 알아서 까라. 그거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여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웃기죠? 조선일보 논설위원님은 여러분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름도 없는 사람 보내갖고 윤석열 치라고 할 어떤 바보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그동안 했던 이거는 팬 기술을 쓴 거다. 아,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다운 발상이다.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걱정 전혀 할 거 없다.